오늘의 수급 특징주 인터로조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요. 또 그 이후에는 기관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최근 3거래를 연속으로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서 2거래를 연속 쌍끌이 매수를 또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인터로조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모멘텀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결국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게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 항공, 뭐 크루즈, 호텔, 그다음에 다 좋습니다만 미용기기를 포함해서 이 관련된 인터로조 같은 이제 우리가 칼라 렌즈, 예. 컨택트 렌즈 관련된 쪽도 미용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마스크를 벗으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리오프닝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쌍끌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 기관도 오늘도 조금 사는 듯한 장중의 뉘앙스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급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역시나 이제 그냥 단순한 리오프닝 관련주로 뭐 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실적이 너무 좋고요. 밸류에이션 예.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가 매출액이 348억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8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국가별로는 일본이 약 49% 정도 전년비 증가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87%나 급증했습니다. 기존 거래소 매출이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12월부터는 신제품인 유럽형 실리콘 원재의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 일부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율이 26%인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변동성 비용을 4분기에 감안했어도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26%나 나오고 있고 향후에 아마 영업이익률 추가적인 아마 향상 부분이 30%에 달하는 어떤 영업이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작년에 성공한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원료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제품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실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료 내재화를 되면서 2021년 초에 이제 전반적으로 완공한 3공장이 기본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금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가 되면서 체질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림이 작년에 명확하게 보여졌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주력 시장인 일본과 유럽에 원데이 뷰티 렌즈 그리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클리어 렌즈가 출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유럽향 매출이 일본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유럽 쪽은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시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컨택트 렌즈 못 사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가능하고 약국 가서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인트로조가 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80% 정도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고 예. 20%가 나머지 시장이었는데 이 인트로조가 이 20% 시장만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을 작년에 내면서 이 유럽의 8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 거죠.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큰 시장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가 가이던스를 냈는데 매출액이 1,46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올해 대비 영업이익단이 42%나 급증하는 구조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동사 주가가 올해 실적 기준 PER이 13배 정도 되는데 예. 역사적 밴드 최하단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소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도 매력적이고 미용기기 관련해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한 2, 3일 정도 장 안 좋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실적 발표하면서. 예.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잠시 쉬어가거나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큰 폭의 하락이나 눌림목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을 충분히 답보하면서 주가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겠습니다.